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입니다.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시정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고요. 또 지수의 상승 탄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는 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일단락 될 줄 알았던 공매도 금지 연장 이슈에 대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금융당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의 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마감인과 60분의 승부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보다 자세한 시황은요,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2.57% 상승한 3,09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77포인트 상승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개인의 팔자 기조에 하락 출발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2.5% 상승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사줍니다. 기관이 5,637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4,582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이 1조 367억 원 매도세 보입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SK하이닉스 홀로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2.71% 상승한 현재가 8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G화학 100만 원 선을 조금 전에 회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3.32% 상승한 9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빨간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가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GMP 신차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올해 상승세 큰데요. 현재 7.47% 상승한 25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셀트리온 홀로 파란불 켭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이 셀트리온을 레키로나주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를 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현재 0.80% 하락한 3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2%의 강세 보이고요. 비대면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도 상승합니다.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시청수 1억 뷰를 돌파했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2.5% 상승한 현재가 30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 롤스로이스의 첫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재 2.83% 강세 보이면서 72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1.30% 상승한 95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2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하루간의 흐름 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 지수 상승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중반 들면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잘 받쳐줬습니다.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역시 사줍니다. 기관이 472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2,088억 원 매수합니다. 개인은 2,341억 원 매도세 보입니다. 네, 시총 상위주도 만나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시젠이 홀로 파란불 켭니다. 외국인은 매수세 보이지만 기관이 매도합니다. 현재 2.74% 하락한 1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트론 현재들은 나란히 빨간불 켭니다. 세트론 헬스케어 0.07% 상승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세트론 제약 1.28% 강세 보입니다. 현재가 18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현재 0.88% 강보합권 머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현재 3.90% 상승한 14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6위부터 12종목 보시죠.
펄어비스 홀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33% 하락한 26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1.38% 상승한 19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ENM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강한데요. 현재 4.54% 상승한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3.25% 상승한 32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653-2611-2612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60분의 승부,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종목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의 전문위원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하채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옆에 지금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오는 채팅창에다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 오늘부터 처음부터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다산 네트워크고요. 매수가 네. 13,600원, 30%입니다. 13,600원에 3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훈 위원님이 상담 먼저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SK이노베이션 보유하셨던 아버님. 예? SK이노베이션 보유하셨던 아버님. 아, 맞습니다. 정근생님. 끝까지 가지고 가시라는, 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결국은 매도를 하셨어요. 예, 예. 후회되시죠? 예? 후회되시죠? 후회가 많습니다. 예, 다산 네트워크 또 후회하실 거니까 참으세요, 좀. 아버님. 예? 다산 네트워크 보유하셔도 되니까 아, 예. 좀 참으시라고요. 지금 그리고 아버님이 아, 예, 이게 예. 아버님이 이게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는 습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수를 해놓고 나서 빠지면 걱정이 돼서 이게 매도를 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꺼번에 다 매수를 안 하셔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특히나 향후에도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꽤 클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 예. 다산 네트워크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예. 좋은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 다산 네트워크 회사를 다녀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다산 네트워크의 오너분은, 이게 이제 회사가 운영을 해서 돈을 이제 벌잖아요. 예. 그걸 벌면은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투자를 좀 하시는 성향이시거든요. 예. 그럼 실적이 좋고 숫자가 잘 찍히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알아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성향이세요. 예. 그러니까 IR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산 네트워크는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가지고 계셔도 매수가 위해서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고.
예. 5G 쪽에 있어서 작년 이제 올해 계속 연초에 됐는데 그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때가 탔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시작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냥 좀 가져가시고 저기 작년 8월 달에 15,550원 찍었었죠? 예예. 그거 넘어갈 거니까 갖고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재훈.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재훈 의원님께 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 봐요. 잘 가져가보자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보락이요. 보락,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0%고요. 네. 2,570원이요. 2,570원에 10% 비중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채기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 달 훨씬 넘었어요. 뭐 한 달이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투자하시는데 어머니요. 한 달 정도는 뭐 기본으로 뭐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살짝 한번 밀려가지고 지금 120선을 깼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문 이제 첨가제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다 아실 것 같고 회사도 코스피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년 뭐 실적이 나오고 또 배당도 좀 주고 있으니까 이건 네. 기술적 분석으로 좀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이 주가가 이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악재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락을 하느냐 또는 매도 물량이 나오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자리도 충분히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지지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지금 손실 구간이 있지만은 조금 더 갖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별개로 떠나서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계속해서 좀 손실이 나고 있지만 좀 보유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 같으면 지난번 9월 달에 만들었던 이 3,150원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한번 봐보시란 말씀드립니다. 3,150원이요? 네. 거기까지 봐도 돼요? 예, 거기 한번 보시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그 목표가 가격까지 잘 가져가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 기아차. 기아차고요. 네, 오늘 예. 진짜 눈에 띄는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73,000원에 30%입니다. 73,000원에 30% 비중. 일단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셨나요? 아니, 한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되셨어요? 단기적으로 예. 보고 매수하셨어요? 아니면 좀 길게 보셨나요? 뭐, 길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머니. 네. 월봉 차트 보게 되면 2011년도 때 고점 자리 때 부딪히고 있죠? 예.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 때 부딪힐 수 있어요, 어머니. 요 자리 때가 그러면 계세요, 오늘 어머니? 매도를 예. 자, 그럼 현대차 한번 봐 볼게요. 네.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 자리 때의 저항을 좀 넘어가는 듯 했으나 넘어갔다 밀렸어요. 그죠? 예. 그럼 다시 이제 현 기아차로 돌아와서 73,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부분들은 일단은 매수를 잘 하셨어요. 예. 근데 좀 단점은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단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갈지 그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예. 캔들이 오늘 너무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라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30% 비중이시니까 예. 한 3분의 1 정도만 챙겨 놓으세요, 수익을. 네, 그럴까요? 3분의 1 정도만 챙겨 놓고 예. 나머지만 조금 더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어디까지 갈지는 저 10만 원 가면 팔라고 했는데 안 가겠지요? 1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전기차, 이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예. 오늘 흐름들이 나오는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전용 생산 라인도 3월 달에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미국 쪽에 있어서의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 자동차 점유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이 좀 좋을 거다라는 그 기대감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1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네.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월봉 차트에서 전고점 자리도 있으니까 네. 그럼 그 부분의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예. 나머지 부분들은 뭐 10만 원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는 예.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일단 가지고 계신 비중 중에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020원이 20%. 8,020원에 20%. 알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뭐 수익 보고 계시는데 이게 예. 궁금해가지고 예. 단기로는 얼마를 잡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장기로 생각하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장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예. 생각하는 장기는 어느 정도 되세요, 기간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 뭐 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많이 살 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다는 거는 알면서 단기로 그냥 한 만 원 정도 올라오면 팔까 했는데 또 올라가길래 예. 어떻게 더 올라가야 될지 일단은 회사를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예, 예, 빠지지 예.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뭐 실적도 예, 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머니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게 투자라는 예, 투자라는 게 내가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업하고 동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 기업의 주식을 샀으면은 그 주식이 들어온 자금 갖고 회사에서 경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매수하면은 그 다음 봐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그 회사를 자기가 운영을 해서 주가를 올리면 되겠죠. 근데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행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가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움직이면은 좀 사이클이 크게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2014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듯이 이번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아주 좀 길게 가져가서 한 17,000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요. 17,000은요? 예. 그러면 그 장기라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까요? 몇 개월이요? 네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어머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주식을 샀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 회사 사장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에다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예. 회사 사장이 어느 정도 경영을 하면서 실적이 내줄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믿음을 주면서 가야죠. 그래서 이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한다면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늦게 간다면 늦게 갈 수 있는 거지 이건 전혀 누가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전에부터 좀 봐왔는데 참 안 오르고 또 내리고 막 이러길래 마음 좀 불안하더라고요. 갑자기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기전을 펼쳐야 되겠네. 예, 그렇죠. 장기적으로 한번 여기서 지금 8,000원 사셨으니까 17,000원에 가면은 두 배 먹잖아요. 이상 먹잖아요.
예, 예.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 들어가신 것보다 이 종목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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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M플러스요. 네. 네, 이거 2만 원에 20%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2만 원에 20% M플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만 원이요? 네,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샀어요. 작년 9월 달에? 네. 어, 그럼 무상증자도 못 받으셨네요? 네. 와. 진짜 꼭지에 사셨네? 응, 어떡해요. 20% 비중이시고. 네. 네. 잘 버티셨어요, 어머니? 네? 잘 버티셨다고. 응. 그래서 원금이 올라올까요, 선생님?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M플러스가 이게 2차전지 쪽 장비 쪽이죠? 네. 장비 쪽이었는데 실적이 좀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쪽에 공급도 장비 공급도 하고 있고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중국 공장에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M플러스 장비를 쓸 거예요. 네. 그러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주가가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막 나와서 15,000원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네. 그때 분할로 좀 10%만 더 사세요. 아, 네. 단가를 좀 낮추세요, 어머니. 네. 만약에 한 15,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10% 정도를 더 하게 되면 네. 아마 평단가가 18,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떨어질 거고 네. 2만원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냥 좀 편히 좀 보유하세요, 어머니. 아, 그 2만 넘어가게 그때 가서 매도할까요? 2만원 넘어가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아유, 그렇게 할게요. 성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하신 곳은요. 02-3153-1611 그리고 2612번입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1로 문자 보내 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OIL입니다. S-OIL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예, S-OIL 113,500원에 한 7% 정도 되거든요. 오, 네. 상당히 고점에서 매수하셨네요. 비중 7%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배당 보고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네. 제가 한 3번에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번 매수하고 내가 못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부터 툭 떨어지고 배당도 아무도 못 받았어요, 이거. 아이고, 네. 일단은 하책 위원님이 상담 전문적으로 도와주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2018년도? 뭐 19년도? 예, 18년도 그 정도 제가 샀는데요. 예. 제가 한 매수를 할 때 한 세 번 정도 이래 분할로 매수하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못했거든요. 예. 예. 그래, 배당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배당도 한 번 못 받고, 제가 사고 난 뒤에부터 실적이 안 좋다면서 뚝뚝 떨어지가도 배당도 못 받고 계속 떨어지가지고, 요번 9월달 지난해 9월인가 그때 5만 한 얼마까지 내려왔는데 예. 추가매수 하려고 했는데 또 겁이 나 못하겠더라고요. 아,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 추가매수를 할걸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투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님? 예, 뭐 2019년도에 배당 나왔는데요. 0.1% 예? 배당 나왔었는데 2019년도에 0.1% 2019년도 배당요? 예. 얼마 나왔어요? 일단은 뭐 공시를 좀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배당 나왔어요, 어머니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서 작년 3월 달에 주당 100원 줬어요. 중간 분기 배당도 나왔었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모르셨나 보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배당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걸로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 주가가 가야겠죠? 뭐 배당 예, 지금 배당 받으러 들어갔다가 주가가 빠져 가지고 손해 보고 계시니까 예, 주가 가는 게 이제 우선이니까. 도와주세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서서히 좀 회복하고 있다는 게 바닥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구리 가격도 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빠르게 회복해서 52배럴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정유주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가 않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유 쪽 시장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전기차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요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그 많은 전기를 우리가 보고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한전에서 예.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에 있는 이 원자력이나 이런 기계들을 뭘로 운영하겠냐 이거예요. 그만큼의 전기를 어때요?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원전에서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원유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어느 정도 전기가 그만큼 한국전력에서 또 자동차 시장으로 보급이 될 때 그만큼 또 원유를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마이너스 나왔던 게 부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최고의 이제 악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악재보다 더 나쁜 악재는 없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가지고 계시고요. 일단 지금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한 6만 원 정도 오잖아요. 6만 원이요? 예, 만약 6만 원 온다 하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추매를 하시고 그리고 단가를 낮춰서 일단은 매수가를 목표가로 한번 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봉을 좀 봐도 지금 이런 저점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장기 네. 사이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가 지금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6만 원에 투매해가지고 저 평단가 낮추면 한 얼마 정도까지 가져갈까요? 일단은 평단가 조절해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아, 어저께 추가 매수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수선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일단 가격이 예, 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요. 문자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87,800원에 비중 50%. 굉장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정재훈 위원님 도와주시죠. 87,8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이게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단기로 보셨는지 아니면 정말 긴 관점으로 보셨는지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88,000원의 비중이 50%인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다만 단가 자체가 좀 비싸죠. 그러면 보통 보게 되면 이게 30분 보고로 좀 볼게요. 96,800원까지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83,000원대까지 밀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9만원 언저리 때가 기본적인 자율 반등이에요. 아마 자율 반등은 9만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숨고르기가 당분간 이 박스 권역에서 계속 진행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밀릴지 아니면 전고점 돌파할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원체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는데 비중이 50%면 한꺼번에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가셔라?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비싸게 사셨으니까. 참고로 코로나 이슈 이후에 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개인 투자는 되게 많이 샀는데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좀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는데 9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좀 분할로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스몰캡 종목군들이나 대형주 중에서도 올라갈 종목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러한 종목군을 좀 보자. 그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낙폭을 오늘 바로 만회를 해줍니다. 2.64% 상승을 하면서 3,093.61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는 3,100선까지 터치가 나왔었습니다. 3,090선 초반에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는 다소 미약했지만 점점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점이 아까 3,107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3,090선대 이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점 부근입니다. 다음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수급도 어제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1조 원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대 매수, 외국인이 6천억 원대 매수를 해 5천억 원대 똑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오늘 파란불 켜져 있는 종목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보시죠. 삼성전자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47% 오늘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87,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0.38%로 1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3.53%나 상승을 합니다. 99만 8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28%. 자,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 견조한 흐름 그 이상으로 정말 상승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8.51% 상승하면서 2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1%대 상승 나타나고요. 네이버 2.83%, 카카오 3.04%로 두 종목들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3.54% 상승하면서 7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만이 지금 약보합권입니다. 0.64% 하락해주고 있고 상승세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3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37% 상승을 해줍니다. 957.61포인트. 계속해서 1000포인트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며칠 전만 해도 고점을 높여가려나 싶었지만요. 지금 957포인트 정도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시죠. 오늘 최고치는 962.14포인트였습니다. 오후장에서 2시 20분쯤에 962포인트까지 갔다가요. 지금은 957포인트로 다소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급에서도 개인들이 매도하고요. 기관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500억 원, 외국인이 2천억 원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좀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36%, 1.24% 각각 상승해주고 있고요. HLB도 강보합권입니다. 시드니 3.27% 조정 나온 가운데 알테오젠은 4% 강세네요.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움이 1.17%, CJ&M이 3.96%로 상승세 크게 나타나고요. SK머트리얼즈도 3%대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0.55% 상승세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 변동폭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채기 위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어제, 뭐 그제 하락했던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그다음에 어제 이틀 동안 이 거래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반등 매매가 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1월 11일에 좀 만들었던 이 캔들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 너무 믿지 말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또 한 번에 또 출렁거림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코스피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분봉을 좀 봤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정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추세선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뭐 괜찮겠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조금 시장이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밑에 있는 MACD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으로 좀 전환이 돼 있지만 이게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을 너무 믿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환율 이제 차트가 좀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한율 차트가 외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더 간다 했지만은 가지 않고 3월 19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달까지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좀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정 부분 있어서 한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자율적인 기술적인 반등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더 밀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통산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빨간불이 좀 좋지 않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국가에서도 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급등주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시는데 이럴 때 추격 매수 하셨다가는 손실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 공략을 하시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너무 믿지 말고 개별주 종류에서도 바닥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 것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또 상패 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또 걸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을 좀 잘못 매수하셨다가는 또 큰 이기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도 좀 선별하셔서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개별주, 바닥주 그리고 실적주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재훈 의원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잘 봤어요. 좋게 봤어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욕 나오는 시장이었었고요. 오늘은 좀 편안했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락에 따른 반등이에요. 많이 빠졌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반등에 있어서의 주체가 일단은 좀 바뀌었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가 좀 나왔었고 양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좀 더 추이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다시 3,260포인트대를 넘고 신고가를 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예측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반등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은 종목으로 좀 순환매는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 섹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인가? 시초가에 반대매매 좀 개인 투자자분들 나갔습니다. 보니까 빚내서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변동성이 올해는 꽤나 클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등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라든가 미수 스탁론 이걸 사용하시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오늘 못 사면 뭐 기아차 같은 거 오늘 못 사면은 뭐 다시는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면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 섹터들 중에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종목군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개장방송에 제 출연을 하죠. 오픈맨 매일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2.61% 상승합니다. 3,092.66포인트로 이제 3,1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1.38% 상승을 하게 됩니다. 957.71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원 내렸습니다. 오히려 1,102원 90전에 마감이 됐네요. 1,100원대는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네. 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이고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속가가 정확하게는 한 15만 2천 원 정도 되고요. 10% 정도 있거든요. 네, 15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채기 위원님이 먼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매수하셨죠? 아니, 이거를 물을 타가지고. 아, 물을 타셔서. 이 정도 조금 샀다가 정말 소량 샀다가 조금씩 물 타서 이렇게 물을 그만 팔까 싶어가지고. 아주 소량 샀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공모할 때 네. 어떻게 보면 공모가 이게 거품이 끼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뭐 인기가 좋으면 그런 종목으로 많이 몰리긴 하는데 일정 네. 부분 이거는 상장할 때 그 전부터 공모할 네. 때부터 계속해서 거품이 좀 끼었었고 또 상장하고 네. 나서 또 주가가 상승하면서 또 같이 거품이 끼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제 뭐 네. 회사를 봤을 때는 뭐 나쁜 건 없죠. 다 좋은 거니까. 근데 전저점을 이탈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월 4일 날 이제 대량 이제 매도 물량이 네. 이제 나와가지고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일단 예,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서 이제 물타긴 하지 마시고, 예, 네. 여기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마 네.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또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 네. 순환이 되다가 이런 제약이라든 네. 바이오 쪽, 특히 이제 SK바이오 같은 건 또 이제 갑자기 또 호재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가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시고 될 수 있으면 신규 네. 매수는 좀 종목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주사에서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안 좋은 악재인가요? 잘 안 들려요. 어머니 크게 좀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SK에서 이 바이오팜을 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판다고요? 예. 네,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악재일까요? 그거를 일단은 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네. 크게 어떤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떨어지면 네. 크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네. 보유하고 계시고 그렇게 불안하시면은 네. 손절 라인을 여기 보시면은 13만 8천 원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저 앞에 전저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10월 5일 날 저점.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손절은 아직 하지 말고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물타기도 손절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저 하이투 질러인데요. 네. 예,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요. 네. 42,732원. 42,732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 알겠습니다. 네. 정재훈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8월 달, 9월, 7월 달 뭐 이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조금 저가로 샀다가요. 네. 한번 팔고 났더니 조금 내려오는 듯해서 다시 샀는데 이제 그때 이렇게 좀 됐어요. 수익을 얼마나 내셨어요? 처음에 수익은 한 20% 정도 됐어요. 20%? 그때도 비중이 똑같이 40%이셨나요? 그때는 조금 샀다가요. 이번에 왕창. 예. 이제 20% 수익도 냈겠다. 예. 보통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간 게 이렇게 물려요, 꼭. 아, 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약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안 좋아하고요. 신랑이 잘 먹어요. 아, 뭘 주로 드세요? 신랑은 좀 와인을 좋아해갖고, 예, 예, 소주는 잘 안 먹는데요. 아하. 그래서 주변에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네. 식당 같은 데서는 이렇게 진로 거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실적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고요. 네. 이제 아, 코로나 때문에 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응? 지금 이제 좀 주가가 내려온 게, 코로나가 네. 이제 그 4인 이상 못 모이고 막 이러다 보면, 또 9시 이후로 또 영업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내려온 것 같은데. 혼술로 겁나게 많이 먹는데요. 아, 그래요? 소주. 근데 남편분은 와인을 드시네요.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소주를 바꿔야 되겠네요. 바꾸시고요. 예. 지금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 예. 일단 좀 더 가지고 가보세요. 하이트 진로가 아, 네.
이게 편의점에서도 네. 물량이 좀 딸려가지고 다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같이 움직일 거예요. 네. 일단 가지고 계셨다가 네. 3만 9천 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3만 9천 원이요? 3만 9천 원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 번만 좀 전화 주세요. 그 이어서 아, 해드릴 테니까.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좀 보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받았습니다. KH 바텍이고요. 매수가 2만 300원에 비중 10%. 우리 하철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아마 이게 주가가 갤럭시 부품이죠. 폴더 부품 관련해가지고 힌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특히 이제 2019년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2020년 상반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좀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근당에서 뭐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맞춰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올해도 뭐 작년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2년도에도 뭐 4,371억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게 이제 종목에 이제 문제는 없는데, 시장이 이제 한번 출렁거릴 때 같이 동반으로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맞겠고요. 또 이제 조정이 만들어진 이 박스권에서도 뭐 크게 어떤 이탈하는 물량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장이 밀려서 같이 빠지면은 이제 저점에서 더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밀리면 좀 크게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잡고 좀 대응을 하신 게 낫겠고요. 나중에 이제 손절 이탈하고 좀 깊게 좀 조정이 들어온 다음 그때는 한번 물량을 좀 채워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보자를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한 17,800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변동은 나타날 수 있지만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쇼박스입니다. 매수가 4,000원에 비중 15%. 자, 이 멘트를 안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쇼박스. 정재훈 의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전 매일 들어요. 그러세요? 그 영화 다시 보기. 컨텐츠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4,000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컨텐츠 쪽에 있어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올라가 있던 저항자리대에서 부딪혔던 그런 사항들이고,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브레이크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러면 절반 정도 되돌림, 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와요.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는 마시고요. 추격 매수를 한 만큼 욕심을 크게 갖지 말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4,150원에서 4,200원 정도의 반등은 무난하게 좀 나올 거예요. 오늘도 반등 시도 좀 나왔다가 윗골을 좀 달아줬는데, 그 4,100원에서 4,150원 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일부는 좀 챙겨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상으로 봐도 뭐 한 4,700원, 4,600원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4,100, 4,200원에 좀 절반 팔아주시고, 나머지는 한 4,600원대, 뭐 4,700원대 그 정도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쇼박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 받았습니다. TS 트릴리온이고요. 매수가 3,100원에 비중 30%. 하철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이거 보니까는 스펙 회사가 흡수합병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그런 부분인데, 뭐 TS 여러분 광고 많이 보셨죠? 탈모 샴푸 관련해가지고 뭐 또 화장품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회사에 그 봤을 때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냐 아니면 주가의 이제 방향이냐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적이 나와주는 회사들은 뭐 나중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주가의 이제 흐름에 있어서 봤을 때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하락이 급하게 좀 나온 부분, 그리고 이제 장중에도 이제 꼬리를 크게 달리면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0%의 좀 작은 비중은 아니죠. 들어가셔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꼭 이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급등할 때 이제 들어가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급등할 때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 커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자금들의 뭐 이탈이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실적이 나오니까 그냥 손절 없이 한번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가에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TS 트릴리온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마감이방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린 우리 정재현 의원님, 하채기 의원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이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